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앙금. 여러분들 수술 받아본 적 있으세요? 수술. 암술 수술 말고 다 이제 들어가서 메스. 딱 한 수술 말이죠.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리 잡는 수술 하셨죠? 포경 수술. 요새는 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7월쯤에 모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. 근데 이게 환자가 되니까 좀 기분이 좀 뭐랄까 좀 멜랑콜리하고 좀 묘하더라고요. 분명히 진료실에 들어가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. 몇 살이세요? 성함이? 네, 몇 년생이세요? 네. 무슨 일 오셨어요? 감기? 이래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들어가서 또 안녕하세요 교수님, 저 아파가지고 왔어요. 이제 이런 역할이 바뀌니까 좀 기분이 좀 환자 입장 되니까 뭐랄까 괜히 의사들을 좀 평가하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거기다가 사실 저는 사실 이제 수술방 들어간 게 의대생 실습할 때 들어가고 그 뒤로 안 들어갔잖아요. 그 의대 다닐 때 실습할 때 수술방 들어갈 때는 사실 존재가 거의 뭐 교수님이라는 원딜 뒤에 딱 붙어있는 유미 같은 서포터, 막 유미 같은 존재란 말, 사실 뭐 유미 비하가 아니고 사실 좀 존재감이 크진 않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존재감만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거꾸로 환자가 돼가지고 수술방에 누워가지고 교수님 콧구멍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건 좀 묘하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입원 전에 코로나 검사 받고 우리 선배님한테 코로나 검사 받고 교수님한테 진료 받고 스승님 이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했죠. 근데 이게 제 출신 학교에 수술 받았는데 원래는 수술 받고 틀려고 했어요. 수술 받고 튀고 원래는 구독자분들한테도 말을 안 하고 쿨하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또 유튜버가 되고 관종이다 보니까 컨텐츠가 또 비게 되고 또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안 올리는데 왜 안 올리는지 말해줘야 되는 게 또 인지상정 아니겠어요?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관종이 좀 심해졌는지 동기한테 카톡 했습니다. 야, 나 입원함. 좀 심심하기도 하고. 근데 요새는 보호자 자체가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. 코로나 때문에. 여러분, 원래 모든 병에 전염이 가장 위험한 곳이 병원이잖아요. 그래서 병원에서 보호자 숫자를 환자 한 명당 보호자 한 명으로만 이제 지정을 해놨어요. 그래서 두세 명이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못 올라갑니다. 무조건 한 명만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오셔도 엄마만 오거나 아빠만 오거나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자는 것도 좀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안 자고 가라고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. 그래서 카톡을 했죠.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카톡을 했죠. 야, 나 입원함, 컴컴. 그래서 이제 이번 환자가 돼가 수술 전날에 환자가 돼가지고 대자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금닥터 조이스 보면서 뭐하지?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커튼을 확 젖히면서 아이고, 덩치가 마동석 같은 사람이 야, 뭔 입원이냐? 의사가 뭔 입원이요? 하면서 웃더라고요. 그게 이제 제 동기인데 민망해가지고 야, 창피하니까 조용해. 이제 옆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 의사가 와가지고 환자한테 야야거리면서 아프다고 뭐라 하네?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오해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친구랑 나가서 이제 저는 이제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이야기만 하고 다시 들어왔어요. 그리고 이제 밤이 돼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분 포경수술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많이 안 하잖아요. 근데 이런 수술방에 들어간 수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마취가 있어요. 하나는 전신마취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척수마취 등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척수마취를 해서 그 아랫단계 이후로는 감각을 안 느끼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꼽 정도만 배꼽 아래부터만 감각을 다 없게 해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척수에 마취를 해서 배꼽 아래 부분을 완전히 감각이 없게 잠시 동안 수술하는 동안만큼은 감각이 없게 하는 게 척수마취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할 경우에는 이거 시술을 받고 마취를 한 다음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은 고개를 들면 안 돼요. 고개를 들 면은 두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면 안 되거든요. 제 은사님 오셔가지고 너 졸업생이야? 반갑다? 맞춰주시고 누웠죠. 누워 수술 받고 나왔는데 이제 수술 받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가 되는 상태니까 수술대랑 일반 입원실에 올라가는 침대랑 이제 이렇게 환자를 옮겨준단 말이에요. 이 옮겨준 사람도 간호사가 하기도 하고 의사가 하기도 해요. 보통 이제 인턴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인턴이 온 거예요. 이제 봤는데 근데 누워가지고 뭔가 나치 이거 그 형인가? 근데 아무리 봐도 나를 이 끌고 가는 나를 날라준 이 사람이 동기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제가 형! 형! 하반신 마비 돼가지고 누워가지고 형! 나야 나! 이랬어요. 그랬더니 형이 처음에 이 형은 환청인가 했나 봐. 그잖아 갑자기 환자가 형 나야 나! 이러면 누가 알겠어요. 그래서 뭐야 이러다가 제가 형 나야! 형 나야! 이러니까 형이 어? 너 뭔데? 너 여기서 뭐하노? 이러는 거예요. 수술 받아서 누워있는 환자한테 너 뭐하노? 말이 됩니까?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죠. 나 수술 받음! 형 나 수술 받음! 형이 뭔 수술? 아 공부 안 하고 왔어? 이러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강원선생 입장에서 놀래잖아요. 뭔 갑자기
환자가 어? 의식이 착각했나? 왜 어? 의사한테 형! 형! 이러면서 나 누구야! 이러고 뭐지? 이런 표정이더라고. 형도 약간 당황스러우니까 아 우리 학교 제 의대 동기예요 이제 이러고 졸지에 이제 동기랑 그 형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각도의 중에서 알아요 여러분? 여러분들 각도의 중에서? 이거 이런 거? 뭐 이런 거잖아요. 저는 누워있으니까 그냥 턱살만 보이는 거야. 나도 이러고 누워있고 형! 형! 이러고 누워있고 형도? 이러고 이 상태로 대화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. 상황 자체가.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수술 끝나고 누워있는데 수술 막 끝난 거니까 고개도 못 들고 딱 붙어가지고 있고 하반신 마비된 상태니까 형은 대화를 하는데 야 너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하반신 마비되고 형이랑 대화하는데 피잖아 상황이죠. 좀 민망했던 기억이 있죠.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사실은 되게 쿨하게 수술 받고 가려고 했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친한 동기랑 이제 후배가 또 와서 보호자들은 보통 환자들 입장에서 좀 당황했을 거예요. 보호자들이 1인당 한 명인데 얘는 3, 4명씩 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창피하더라고 살짝. 제가 되게 건방지게 맞이했던 게 고개 들면 안 되니까 누가 와도 누워가지고 어 고맙다 고마운데 말을 못하겠어 어 왔어 어 고마워 근데 고개를 못 드니까 되게 좀 건방지게 동기랑 후배를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지인 중에 턱수마취 하게 된 지인이 있다면은 그분이 여러분들 병문안 갔을 때 고개를 못 들고 어 왔니? 라고 하더라도 건방지네 어서오이 라고 하지 마시고 아 척수마취를 받았나 보다 아 최대 12시간 정도는 고개를 들면 안 되지 왜냐? 그 전에 고개 들면은 두통이 심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병원 병문안도 1인당 한 명만 가능하니까 너무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혼나요 아무튼 출신 학교에서 수술 받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창피하면서도 나름 괜찮을지도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